미나상 고니치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선옥 강사입니다. 일본어를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관문 앞에서 조금 당황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지피지기면 100점 박승이다 라는 말 모두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이번 시간은 바로 오리엔테이션에서 JLPT 시험, 즉 일본어 능력 시험이란 어떤 시험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구나 라는 등등의 길라잡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럼 곧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JLPT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내용 구성,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는 시험 시간에 대해서도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 조절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 파트별 우리 내용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각 파트별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첫 번째 JLPT란이라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JLPT 시험 어떤가요? 네, 일본어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뭔가 거창한 설명을 들어보신 적 혹은 읽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첫 번째, 일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즉 일본어 원어민을 제외한 그 외엔 다른 사람들의 일본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평가요? 바로 이 평가는 두 번째, 국제교류기금 그리고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주관하고 평가하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점수, 즉 급수이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는 물론 한국을 비롯해서 그 외 모든, 전 세계 모든 언어에서, 나라에서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거나 혹은 취업을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공기업, 사기업 그리고 각 학교들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내는 물론 외국에 있어서도 나의 스펙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매우 좋은 자격증이라고 하겠죠. 자, 이런 시험은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는데요. 자, 일단 전반부는 여름에 열립니다. 매년 7월, 그리고 후반부는 12월 달 겨울에 열리는데요. 12월 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날짜는 늘 항상 7월과 12월 첫 번째 일요일 날 실시되므로 여러분들 날짜 반드시 기억하신 다음에 그 날짜에 맞춰서, 그렇죠, 시험 등록하셔야겠죠? 신청하시고 시험 공부할 그 긴 시간들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벨은 바로 N5에서 최고 레벨인 N1까지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는 바로 N5. 여러분들 너무 큰 부담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담감이나 긴장감이 자칫 시험 당일날, 그렇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언젠가 뛰어넘게 될 바로 N2, N1 고급의 레벨까지 우리가 실력을 제대로 쌓아갈 수 있는지, 그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인 어휘는 알고 있는지, 기본적인 품사는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N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언젠가 공부하게 될 N2와 N1에서의 함정 문제, 뉘앙스의 구별이 애매모호한 문제들, 즉 시간을 걸려서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어휘의 명확한 뜻을 알고 있는지, 그렇죠, 동사의 아주 기본이 되는 문법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인사표현 등이죠. 다녀왔습니다. 네, 어서 다녀오셨어요. 라는 등등의 이런
기본적인 패턴화되어 있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라는 개념보다는 아,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본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JLPT 어떤 시험인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내용 구성,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점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 어휘, 즉 단어력이 되겠죠. 어휘력입니다. 두 번째는 문법인데요. 자, 문법이라고 하면 문장을 만드는 법이죠. 즉 문장 맨 끝에 있는 서술어가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품사,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기본 어미 활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독해인데요. 자, 독해란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생활 전반에 걸쳐서 폭넓게 제시가 됩니다. 학교에서의 내용, 혹은 일기글, 혹은 길거리의 포스터 등을 보고 아, 언제까지 가야 하지? 라는 등등의 정보를 읽어낼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청해인데요. 자, 청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본어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할 파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어의 애니메이션, 드라마에 재미에 푹 빠져서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청해인데요. 그렇죠.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막 히라가나를 외워서 일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공부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음악도 혹은 드라마 혹은 애니메이션 등도 간간히 보시면서 아, 내가 알고 있는 인사표현 나왔다 혹은 어떤 발음들이 들렸다 어떠한 단어들이 들렸다 등등을 캐치해 가신다면 좀 더 성취감 있는 시험 공부도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교재 일단 합격하고 오겠습니다의 MP3 파일도 휴대폰에 넣어서 퇴근하시고 뭐 출근하실 때 혹은 학교 가실 때도 들어주신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할 네 가지 영역, 즉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점수로 산출되는지도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 만점은 180점이 되겠습니다. 180점에 우리는 80점, 네, 80점 이상이면 합격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보시는 것처럼 언어 지식이라고 불렸던 문자 어휘 그리고 문법에 60점을 할애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독해에서 역시 60점 그리고 청해에서 60점이 각각 할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180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중에 우리는 8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 아주아주 주의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기준점, 최하 기준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각각 영역당 적어도 19점 이상씩은 반드시 따시오, 이루어내시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80점을 훌쩍 넘었다 하더라도 청해에서 17점을 얻었다 라고 한다면 시험에서는 네, 총점을 넘었으나 불합격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파트별로 기본적인 소양을 두루두루 갖추시오라는 의미에서 최하 기본 점수 제도가 있으니 반드시 여러분들 19점씩은 네, 확보할 수 있도록 골고루 폭넓게 공부하시는 습관 들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험 시간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총 1교시, 그리고 2교시,
두 교시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소요 시간은 1교시는 80분, 꽤 긴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2교시는 30분, 오롯이 청해, 리스닝을 위해서 달리게 됩니다. 자, 언어 지식, 문자 어휘, 그리고 문법 독해, 이렇게 시험지는 따로따로 나뉘게 되고요. 네, 따라서 시험지는 총 문자 어휘에 관련된 시험, 두 번째 문법 독해에 관련된 시험, 그리고 맨 마지막 2교시에서 청해, 청해에 관련된 시험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총 110분 동안 여러분들의 승부 날 수 있으니까요. 좀 긴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는 파트별 문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파트가 그렇죠. 총 4가지 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지금부터 볼 문자어휘 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맞습니다. 문법 파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독해 파트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청해 파트가 있었습니다. 자, 각 파트별로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살펴보고요. 각 파트별 실제 문제, 유형 문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2강에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문자 어휘에 어떤 문제들이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자 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12문항이 제시가 될 텐데요. 문장 안에 밑줄 그어진 한자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를 히라가나로 발음한 것은, 즉 히라가나로 옳게 쓴 것은 이라는 형태로 문제가 제시되니 여러분들이 히라가나에 헷갈려서도 안 되고요. 한자의 훈독과 음독 개념에 대해서 알고도 계셔야 합니다. 한자의 훈독과 음독이요? 자, 여기에 관련해서는 네, 3강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그때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한자 표기가 8문항이 제시가 될 텐데요. 네, 자, 문장, 제시된 문장 안에 히라가나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테고요. 그 히라가나를 한자로 표기했을 때 옳게 된 한자는 옳게 된 단어를 고르시오라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자, 한자 하면 우리가 조금 지겹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박또박 한해 그어가면서 한자를 쓰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떠한 부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 글자와 만나서 탄생된 글자가 바로 이 어휘다라는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도 한자를 이해하는 것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맥 규정인데요. 우리 문맥이라는 말, 즉 말의 흐름이죠. 네, 맞습니다. 자, 제시된 문장 중간에 블랭크, 즉 빈 공란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공란에 말이 되도록, 문장이 형성되도록 알맞은 어휘를 넣으시오 라는 형태로 제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1번, 2번, 3번, 4번 네 개의 선택지 중에 그 선택지의 단어들의 의미를 다 알고 그리고 문장 안에 필요한 어휘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형이라고 했는데요. 네, 의미가 비슷한 문장 혹은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 즉 제시되고 있는 단어와 맞바꾸어 써도 좋은 그런 어휘를 고르시오 라는 형태로 제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단어를 외울 때 한 단어당 한 개의 어휘, 즉 뜻 1대1로 단순 암기하는 것보다 이 단어가 이 다른 문장에서는 어떤 형태로 의역이 될 수 있는지 정도의 폭넓은 이해력으로 단어를 정리하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언어 지식 문자 어휘 파트는 네 개의 영역으로 다시 나뉘어 문제가 제시되고 있으니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시간, 그렇죠, 실전 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언어 지식 문법인데요. 문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핵심 품사,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어미 활용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법 형식 판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요 분사, 조사까지를 포함해서 문장 안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문장 안에서 제대로 쓰이려면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지 등등 활용을 물어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장 완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문장 완성. 단어를 네 개 제시하고요. 순서를 섞어 놓게 되죠. 그리고 이 섞어 놓은 순서의 단어를 다시 올바르게 재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은 실전 비법 전수 꿀팁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맥 이해인데요. 문맥을 이해한다. 즉, 이해력, 독해력이 조금 필요가 되는 그런 문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긴 글을 읽고 그리고 그 글 안에서 문법적인 요소를 질문하게 되는데요. 자, 다소 긴 글이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역시 해법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풀이 비법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독해로 들어갈 텐데요.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세 가지 패턴으로 다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단문 독해로서 짧은 글 하나를 제시하고 그 글에 대한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짧은 글이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만을 발췌해서 대답할 수도 있고 혹은 이 글을 쓴 글쓴이의 결정적인 주제, 결정적인 의견을 찾아 쓴 글을 골라내는 그런 형식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총 세 문항이 존재하고요. 중문 역시 단문보다는 조금 긴 거의 두 단락 정도의 길이로 형성이 된 글을 읽고 두 문항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전반부, 후반부, 즉 도입과 주제 이런 형태로 구성된 글이 많고요. 그리고 자주 묻는 형태는 필자의 생각은, 필자의 생각과 다른 것은 이라는 형태로 글의 주제를 묻게 되는 질문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정보 검색 한 문항인데요. 정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만 발췌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네, 맞습니다. 포스터 혹은 안내글 혹은 각 상점의 뭐 아르바이트 전단지라던가 세일 전단지 등등을 보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발췌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험지에서 묻고 있는 정보만을 발췌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몇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비법 전수 꿀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해인데요.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다가서시는 학습자분들도 계시고 매우 어렵다,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습자분들도 계십니다. 자, 일단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과제 이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제, 숙제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을 과제라고 합니다. 즉,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혹은 두 명의 대화를 듣고 이 대화 이후에 일어날 것, 즉 이 대화 이후에 해야 할 행동들을 우리가 고르게 되는 것이 일곱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포인트 이해인데요. 자, 포인트란 당연히 주제죠. 한 사람의 이야기 혹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그러니 결국에 이 대화의 주제, 이 대화의 내용과 맞는 것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1번과 2번은 문제 형식은 비슷하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인지 지금 언급된 것 포인트만 잡아내면 되는지 문제 파악하는 그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달리 설정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화 표현이 있는데요. 다섯 문항 모두 그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말을 하게 될 사람이 화살표로 지목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 그림이 바로 힌트가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할 수 있는 멘트 혹은 누군가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할 수 있는 사과의 멘트 등을 미리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용적인 인사 표현,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언어를 공부하면서 말이에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인사 표현과 어떠한 상황별 의사소통에 대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즉시 응답인데요. 보통 누군가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듣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택지를 시험지에 제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즉시 응답을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쉽습니다. 누군가가 한 질문에 네, 아니요, 그렇습니까 등등의 즉각적인 대답에 해당되는 멘트가 들리자마자 그것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다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네, 자, 깊이는 혹은 뉘앙스가 애매한 것들을 M5에서 내진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말 그대로 즉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되시면 정답으로 골라내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청해까지 알아봤는데요. 총 네 가지 파트 대충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지 말씀은 드렸으나 아직 구체적인 문제를 보지 못했네요. 다음 시간부터 볼 실전 바로 그 도전, 즉 여러분들에게 비법 전수 시간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풀어가면 좋은지 그리고 이 풀이 방법을 하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학습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은지도 같이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